마이너스가 루트 마이너스니까 j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j가 대신 더해주세요. j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 오메가 제곱은 나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오메가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냐면 특성방정식이 이렇게 y축의 위아래로 생기는 거죠. 플러스 j 오메가 마이너스 j 오메가 사인 함수. 근데 코사인은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풀면은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제로잖아요. 근데 s제곱은 루트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나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좌우 대칭 경우. 극정. 이상한가? 수학적으로. 일단 이렇다고 일단 이해를. 오메가는 주파수 성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죠. 오메가 상수예요. J가 있어야지만 그게 돼요. 그래서 저기 할 때 수식어 풀 때 S는 마이너스 J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에다 주고 거기 뒤에다가 다시 식을 하나 써줘야지.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닌 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요 J하고 마이너스 J를 한번 뒤에 곱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까 내가 구대리한테 말할 게 많긴 한데 그 뭐냐면은 아 근데 그게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뒤에가 J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J라는 게 요 Y축이잖아요. 그 Y축에 호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J를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플러스 플러스 때 그 W가 이 축에는 안 나타나거든. 실수축에는 허수축에서 항상 W가 표시가 들어가지. 아 그렇죠. 아 그게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인은 함수의 시작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근데 코사인은 1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UT랑 같아요 성분이. 그러니까 J축이나 시그마축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점이 Y축으로 대칭형으로 있다던가 오메가축으로 대칭형으로 있으면 그게 진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인 같은 경우는 Y축으로 대칭형으로 극점이 있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는 오실레이션이 생겼는데 코사인은 1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1에서부터. 하니까는 Y축으로 대칭이 된 거지. 얘는. 사인은 X축으로 대칭이 된 거. 모르겠어.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이거였어요.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부장님이나 이게 그 얘기 하신 거가 우리가 이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야. UT에다가 지수함수 형태를 곱하면 극점이 이렇게 한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코사인을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에 두 개 극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우선은 뭐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찾아서 또 보강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부장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UT에다가요. 결국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극점이 원래 하나였던 어떤 거를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 극점을. 극점을 두 개로 만들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생기는 시간 함수를 만드는 거죠. 부장님. 잠깐만. 근데 이게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인은요, 보세요. 아까 사인의 지수 함수 형태는 2J분의 1, 2J오메가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오메가 T였거든요. 코사인은 2분의 1, 2J오메가 T 플러스 2 마이너스 J오메가 T였어요. 그죠? 부장님, 보세요. 중요해요. 사인은 2J분의 1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놈들은 S축 어딘가에 극점이 생기는데 J축, J라는 상수가 붙잖아요 앞에. 그러니까는 Y축으로 뜰 가능성이 있고, 코사인은 2분의 J가 없거든요. 그냥 2분의 1 지수함수 J오메가 T 더하기 지수함수 마이너스 J오메가 T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만 개별적으로 본다면 지수함수 형태로 좌우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개가 함수가 더 세임 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X축으로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라는 생각. 저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제가 막 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지 말았네. 그러니까는 1에서부터 진동이 시작됐을 때는 Y축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생기는 거예요. 극점이. 0에서부터 진동이 생길 때는 X축 기준으로 극점이 대칭형으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T가 0보다 큰 어떤 시스템의 지수함수를 곱하면 S축으로 시프트.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극점이 이렇게 쌍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시프트가 되면서 시간함수로 봤을 때는 수렴이나 발산이 되는 거고,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그러니까 파가 나오느냐 1에서부터 파가 나오느냐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오실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라플라스 계속 떠들었던 거야. 그래서 공부하면서 안 보지만 이게 한 챕터 10강좌 정도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아까 매트랩으로 도식하는 거 보시면 더 재밌어요. 다음.